결혼하다라고 하는 지혜혼의 용법을 볼 텐데요. 지혜혼은 혼인관계를 맺다라는 동사 목적어 구조이기 때문에 지혜혼타 이렇게 사람을 뒤에 목적어로 받지는 않지요. 이중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함께 쓸 때는 끈타 지혜혼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지혜혼이 이합사이기는 하지만 동사 목적어 구조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혜혼이라는 한 가지 형태만 외우고 계실 게 아니라 지혜 어쩌고 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차이 23岁, 지혜 什么 훈이야? 겨우 23살인데 무슨 결혼을 하냐? 你什么时候结的婚?是的用법입니다. 언제 결혼하셨나요? 结婚结的太早了. 지혜를 살짝 생략할 수도 있죠. 婚结的太早了. 결혼을 너무 일찍 했어요. 지혜혼이라는 단어는 남녀 모두에 쓰이지만 시집가다 라고 하면 지아를 쓰고요. 종종 게이를 붙입니다. 지아타, 지아게이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다는 게이를 쓰지 않고 바로 쥐만 씁니다. 쥐타, 누구누구에게 장가가다. 지아타, 지아게이타, 그에게 시집가다. 잠은 재혼바에 나온 문장을 볼까요? 你什么时候结婚呀? 结什么婚呐? 我连对象都没有. 선배는 언제 결혼하나요? 결혼은 무슨 결혼? 나는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对象, 결혼할 상대를 对象이라고 하지요. 你什么时候结婚呀? 结什么婚呐? 我连对象都没有. 你什么时候结婚呀? 结什么婚呢？我连对象都没有。你什么时候结婚呀？结什么婚呢？我连对象都没有。你什么时候结婚呀？结什么婚呢？我连对象都没有。你什么时候结婚呀？结什么婚呢？我连对象都没有。你什么时候结婚呀？结什么婚呢？ 怎么这对你来说这结个婚呀像个亲呀怎么就这么难呢? 어떻게 너한테 있어서는 결혼 좀 하고 선 좀 보고 이러는 일이 어쩜 이렇게 어렵냐? 잠은 재혼바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怎么这对你来说这结个婚像个亲怎么就这么难呢? 怎么这对你来说这结个婚相个亲怎么就这么难呢怎么这对你来说这结个婚相个亲怎么就这么难呢怎么这对你来说这结个婚相个亲怎么就这么难呢怎么这对你来说这结个婚相个亲怎么就这么难呢你这婚结的也太简约了 결혼을 너무 간단하게 하셨네요. 너무 약소하게 하셨네요. 就是啊, 그러게 말이에요. 这不是本着不给别人添麻烦的原则吗? 本着什么什么原则 세트로 외우셔도 좋겠죠?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에 근거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我的青春谁做主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你的婚结得太简约了。我不是本着不给别人添麻烦的原则吗？你的婚结得太简约了。我不是本着不给别人添麻烦的原则吗? 사람과 같이 나올 때는 跟他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你是要跟他结婚的,你懂不懂啊? 你每天得
搂着他睡觉，你懂不懂啊？ 너는 그와 결혼할 사람이다. 너 알기나 하냐? 너는 매일 그를 껴안고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다. 알기나 하냐? 진타일랑의幸福生活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你是要跟他结婚的，你懂不懂？啊！你每天那搂着他睡觉，你懂不懂啊？你是要跟他结婚的，你懂不懂？啊！你每天那搂着他睡觉，你懂不懂啊？你是要跟他结婚的，你懂不懂？啊！你每天那搂着他睡觉，你懂不懂啊？ 你是要跟他结婚的，你懂不懂？啊！你每天那搂着他睡觉，你懂不懂啊？你是要跟他结婚的，你懂不懂？啊！你每天那搂着他睡觉，你懂不懂啊？你是要跟他结婚的，你懂不懂？啊！你每天那搂着他睡觉，你懂不懂啊？ 여자는 지아 시집가다를 쓰는 거죠. 你怎么能这么聪明啊？ 너怎么이렇게 똑똑할 수 있냐? 聪明的女人嫁不出去. 여자가 똑똑하면 시집을 못 가요. 청년 의사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你怎么能这么聪明呢？聪明的女人嫁不出去哟。你怎么能这么聪明呢？聪明的女人嫁不出去哟。你怎么能这么聪明呢？聪明的女人嫁不出去哟。 你怎么能这么聪明呢？聪明的女人嫁不出去哟。你怎么能这么聪明呢？聪明的女人嫁不出去哟。你怎么能这么聪明呢？聪明的女人嫁不出去哟。娶 누구누구 为 妻子，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다 세트로 외우시고요. 请问张一楠先生，你愿意娶刘青青女士？ 왜이 니더 치즈마? 장일남 선생에게 묻겠습니다. 유청청 여사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쥐 누구누구 왜이치? 리춘티엔더 춘티엔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请问张一楠先生，你愿意娶刘青青女士为你的妻子吗？请问张一楠先生，你愿意娶刘青青女士为你的妻子吗？ 请问张一楠先生，你愿意娶刘青青女士为你的妻子吗？请问张一楠先生，你愿意娶刘青青女士为你的妻子吗？请问张一楠先生，你愿意娶刘青青女士为你的妻子吗？请问张一楠先生，你愿意娶刘青青女士为你的妻子吗？ 请问张一楠先生，你愿意娶刘青青女士为你的妻子吗？